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둑교실의 양상국입니다. 네, 진행의 하우정입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바둑교실을 시청해주시는 바둑팬 여러분들도 많은 소망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바둑을 느는 것이 가장 소망일 겁니다. 바둑을 빨리 느시려면 더 할 것도 없습니다. 네. 3초를 생각하고 세수 한번 내다보시더라도 한 점 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한국 바둑계에도 아주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 대주배인데요. 연말에 네. 항상 있었죠. 12월 연말에 네, 50세 이상 네, 참가해가지고 시합을 하는데 이번에는 4기째인데요. 네. 조은영 구단이 역시 1기에 이어서 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바둑황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2014년도 바둑교실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인생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이 수신 거미 양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아들한테 지어준 말인데요. 군자의 행동은 고요함으로써 스스로를 수양하고 근검으로서 네, 거미 양덕입니다. 덕을 길러야 한다. 검소한 것처럼 좋은 건 없겠습니다. 예전에도 그 정도로 검소라는 건 만복 근원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또 바둑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입문에서 고수로 가는 길 이어지겠습니다. 바둑 입문에서 고수로 가는 길입니다. 네. 자, 오늘 보여드릴 모양은요, 사실은 아주 쉬워요. 네. 아주 쉽지만 그 이후의 변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변화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운 거라도 확실히 네. 알아야지 뭐 적당히 알면 안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자, 화점이죠. 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한 칸 협공이 뭐 거의 많이 나옵니다. 네. 아니면 이렇게 나를자라 받는 수. 그렇죠. 또 아니면 이제 위로 붙이는 수. 세 개가 가장 많은 경우인데 위로 붙이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네. 오늘은 이 한 칸의 공이 상당히 강렬한데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뛰어 들어갑니다. 자, 이때는요 네.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가 또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돌은 삼연성 이쪽에 돌이 있으면 반드시 이쪽으로 막아야 됩니다. 아, 그쪽으로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은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여기를 반드시 놔야 되는데 중급자 때는 안 놓는 분도 있어요. 안 놓으면 여기를 맞으면 이걸 맞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두 점 머리를 맞게 되면 이 두 점이 약해지고 이 점도 약해지고 여기는 절대적인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두었을 때도요. 여러분들 하나만 아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는 되는 수. 거? 또 이렇게 두는 수도 그런 있고요. 수도 있고. 한 세 가지 정도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쉬운 수는 있으죠. 그렇죠.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알기 쉽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제 흙은 미는 수와 날일자인데 날일자가 좀 더 능률적이죠. 왜냐하면 이 수는 나중에 노골적으로 젖혀서 전투가 벌어지니까요. 끊게 되면 늘어가지고. 백은 늘어서요.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수보다는 날일자가 더 좀 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날일자로 두었을 때는요. 네. 흑백간의 이 부분에서 꼭 두고 싶은 자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젖혀 있는 거 이런 자리가 네.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요. 일단은 흙이 늘어서 젖혀일 수도 있고 백이 이제 젖혀일 수도 있는데 이건 자칫하면 또 후수가 될 수 있어요. 여기를 젖혀서 이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곳을 둔 다음에 선수라고 잡아서 이으면 이어주면 곱게 이렇게 받아만 주면 아, 이거는 흙이 그렇죠. 대득을 받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시기상조라고 해서 잘못하면은 안 받고 여기를 붙여가거든요. 물론 큰 자리지만 네. 잘 보고 두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늘어야 되는데 젖히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 밀고 늘면 때 백이 손을 빼겠죠. 예, 살아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손을 빼게 되면 괴롭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젖히는 수가 최강수인데 네. 이때도 하나 끊습니다. 아, 이렇게 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끊으면 여기를 하나 치받는 게 또 최강이죠. 흙도. 그러면 백도 이으면 여기 하나 늘어야 되는데요. 이 백은 살아있습니다. 한번 자, 해보겠습니다. 흙이 젖히면 어떻게 늘어두죠. 될까요? 늘어두죠. 네. 자, 뭐 죽음은 젖힘에 네. 있다 이렇게 두었고요. 그렇게 한다 해도 이렇게만 가도 일단 이건 산 형태죠. 그렇네요. 이렇게만 둬도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괴로운 것은 이쪽이 여기를 늘게 되면 자, 흙은 쌍립을 해야 되는데 쓰겠죠. 이렇게 씌우면 이건 폐망선을 기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수가 좀 아주 나쁘네요. 무리수죠. 무리수.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보통 하나 몰고 늘 때 이건 없습니다만 뭐 이따 하더라도 괜찮겠습니다. 잡아야 되거든요. 잡으면 이걸 몰고 네, 노매가 이렇게만 둬도 이건 흙이 좀 무너진 장면이에요.
이게 약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건 선수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네. 이런 모양에서 흙이 돌이 있다면은 그럴 때는 젖히는 수가 그렇죠. 좋은 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건 절대 선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받아야 돼, 이렇게.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백이 이렇게 두지 않고요.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두는 게 상당히 재밌는데, 만약에 여기서 손 따라서 이렇게 두면요. 아, 네. 네. 이걸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뭐 젖혀야겠죠? 네, 젖히면 이때는 빈 상황으로만 나가둔다 해도 이 점이 좀 너무 가까운 도와 있어야 돼. 별로 낙이 없죠. 이 돌이 없을 때는 나와 끊는 게 신경을 그렇습니다. 쓰는데 이 돌이 있으니까 신경이 네, 나와 끊는 수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 이렇게 되면 여기를 누르는 게 좋습니다. 아, 지금은 네. 그쪽을 두고요. 근데 이게 누르면 네. 이렇게 참아야 되는데 대부분 안 참고 이렇게 두는 분이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맞고 우선 선수는 잡지 않느냐 하겠습니다만 또 젖히거든요. 네. 그러면 끊어나 뭐 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있고 여기를 안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축으로 잡습니다. 축이 불리하다면 늘기만 해도 그렇고 이렇게 잡으면 외벽이 철벽이 돼가지고 이건 백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백이 득이 없군요.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치받아서 선수 잡으려고 하시는 건 안 되고 네. 참아두는 수 이렇게 아. 참아두고 나중에 젖혀나가는 후위를 도모하는 그런 수를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흙은 귀를 이렇게 네. 두는 것도 아주 큰 자리예요. 그렇죠. 그렇게 막는 네.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여기를 두셔도 되고 두텁게 두려면 이쪽이 또 하나면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여기서는 뭐 이런 정도 또 때에 따라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아두면 상당히 두텁죠. 그 이유는 또 하나 설명드리면 젖혀서 바로 싸움을 걸어봅니다. 늘면 흙은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쩔어가서 이제 여기도 이렇게 달아나면 네. 이쪽이 지금 선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네 여기 이제 하나 받아주겠죠. 찔러서 끝내기를 볼 때 막고 여기를 막으면 선수가 됩니다. 자, 한번 손을 빼볼까요? 네. 근데 대부분 이것도 잡아보십시오 하면 못 잡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건 그냥 찔러두고 막을 때 젖혀서 보고 치면 그냥 젖히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네. 이런 사활은 외워두셔도 될 것 같아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사활입니다. 이걸 치중입니다. 자, 이렇게 한 집을 내려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는 수가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으면 이쪽으로 찌르고. 단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보통 보면 그냥 넘짝은 먼저 많이들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 젖혀서 막고 어제도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두는 분이 많아요. 이건 이렇게 해서 나가도 젖히면 막아야 되는데 이건 늘어진 폐도 괴로운 폐입니다. 이렇게 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찔러버리면요. 단폐가 됩니다. 이건. 만연폐도 아니고. 아까 그냥 아니죠. 잡을 수 있는 것을 굳이 그렇습니다. 폐를 만들 필요가 이게 없죠. 이게 폐가 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까요?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 네. 빠지는 수 보았습니다. 이렇게 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밀은 수가 또 아주 네. 상당히 예,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밀면은 당황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와서 맞고 여기를 끊는 경우였습니다. 네. 자, 이때는 뭐 백은 잡아야죠. 잡아야죠. 몰고 따면 일단 자, 잡아야 되는데. 얼핏 보면 두 점이 커 네, 보이는데요. 이렇게 늘고 이 수가 선수예요. 이게 아, 괴롭습니다. 나가는 수가 있군요. 네. 그럼 한 칸 뛰는 정도거든요. 네. 그럼 이 점이 지금 빵단에 있어가지고 이 점이 외롭기 때문에 너무 강한 곳에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하나 씌운다 해도 이 점이 아주 허약해져서 백이 우세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해야 됩니다. 잘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장면에서 끊는 방향이 나오고 막을 때 여기를 끊는 게 이쪽으로요. 네. 자 여기서 이어주는 거는 이거는 또 아주 다르죠 느낌이요. 이건 똑같은 것 같지만 이건 차이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이쪽이 지금 들떠 있기 때문에 네. 이 모양이 아주 급속에 와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격언에 잡아야 되죠. 끊는 쪽을 잡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하나 끊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두는 경우도 봤었습니다. 약간 무리 안 쓰는데 이걸 젖히지 않고 이렇게 느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늡니다. 늘고요. 근데 이제 흙은 반드시 이걸 하나 먼저 젖혀두고 그리고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백이 한칸 뛰어나가서 나를 짜장 두게 되는데 이렇게 둬도 뭐 꼭 못 둘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상황에 따라서 네 이렇게 두면 강수입니다. 자 만약에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냥 네. 둔 거죠. 안 했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교환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아, 나중에 아래. 이렇게 젖히나요? 네. 그럼 덥석 막으면 그렇죠. 막아야겠죠. 뿌리를 끊습니다. 이게 아, 네. 이렇게 두면
자, 이렇게 두더라도 이게 늘어가지고 이해면 잡히니까요. 네. 이게 끊기죠. 아, 이거는 큰일 났는데요. 뭔가 모르지만 걸려들었죠. 네. 이렇게 해서 또 몰면 이어야 되는데 맞게 되면 흙이 수구적입니다. 그래서 끝나겠어요. 네. 젖히게 되면요 덥석 막으면 안 되고 이 장면에서 양보를 해야 됩니다. 입구자로. 아, 근데 이 네. 양보한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슬쩍 이걸 먼저 젖혀두고 이제 안 막을 수 없을 때 네. 늘고 이제 늘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늘면 이렇게 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세워줘서 별로 흙이 좋지 않다 해서 특수한 경우만 두지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힘이 좋은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은 늘어서 둘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정석을 간단한 네. 정석을 둘까요? 그래서 두 점머리는 두 점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 그냥 버리는 게. 줘버리는 그리고 건데. 만약에 여기서까지 이렇게 는다면 네. 그때는 늘어두는 게 이제 기분이 좋죠. 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백이 늘어진 것과 네. 차이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나요? 그렇죠. 힘이 무지하게 좋았죠. 지금 힘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두면 네. 이 모양이 깔끔해서 여기를 또 둔다 해도 집만 지어주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까 이렇게 서 있던 것과는 여기 서 있는 힘이 무지하게 좋은데 이게 힘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젖혀서 빈상각까지는 좀 과하고요. 여기서 이제 잡는 게 최선입니다. 자, 그다음에 몰고 치고. 네, 잡고 여기서가 재밌습니다. 이제 정석은 호구를 치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두셔도 한판은 바둑입니다. 상대가 들여다보면 이어주고 이제 두겠습니다. 이런 건 모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는 거에 정석인데 때에 따라 여기서 저는 권하고 싶어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받으면 끊는 게 좀 두려운데요. 나이 들어가지고 아. 저쪽 집을 짓고 이렇게 둘 수가 없군요. 네.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냥 가만히 몰지 않고 이렇게 아. 두는 것이 탄력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아껴야 되는군요. 버린다는 얘기도 이쪽은요. 이렇게 해서 잡으면 여기 놔야 되겠죠. 네. 끊으면 뭐 이렇게 눌러 막아도 내려가면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건 이렇게만 씌워도 아, 봉쇄가 되니까. 됐군요. 네. 이게 가벼운 돌로 이렇게 두셔도 임경전을 상당히 재밌었고 이렇게 두셔도 되고 손을 빼서 이걸 놓으면 이렇게 해서 다음에 축이 되니까 늘면 날짜 이것도 상당히 때에 따라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임경배의 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또 보면은 이 장면인데요. 네, 올라왔습니다. 자, 끊는 방향이 이리 끊어야 되고, 잡아야 되고, 끊어야 되고, 뭐 정석이니까 외워두시면 두 점머리를 젖히면 잡고,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이것 때 네. 있는 분도 저는 많이 봤어요. 아. 이거는 이제 이건 안 돼요. 하나 더 얻어맞기 때문에 네. 이렇게 차이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이어주면 이 장면인데 이걸 하나 공배를 두신 거거든. 흙은 막았고 그렇죠. 백은 이곳을 둔 거죠. 이걸 둔 거니까 이건 이 얘기가 안 됩니다. 지금처럼 따면 여기를 막았다고 백이 둘 필요가 하나도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렇게 간단한 정석에도 그 이후의 변화가 정말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에 이어서 네네. 또 공부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